가스 목격자 3명 진술 일체. 8일 서초경찰서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잃어버린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목격자 3명과 현장 실사를 수행했다. 10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당시 목격자 3명을 서울 한강공원으로 불러 실종 당시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목격자들은 손정민 씨와 친구 A의 술자리 상황을 각각 설명했다. 참고로 목격자 3명은 손 씨 술자리 근처에서 각각 다른 무리에 속해 있었으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3명의 증인이 A가 손정민 실종의 원인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사라진 친구의 A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고 손정민 친구모 휴대폰 포렌식 후 분석 중.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22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이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30분 통화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찰은 손 씨의 친구와 그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0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예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9일 친구 A씨와 A씨의 아버지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두 사람의 조사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환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조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또 A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조사를 마친 뒤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0분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다. 손정민 씨의 친구 조사, 10m 근접 목격자도 있어. 경찰은 손 씨와 친구가 함께 있던 장소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손정민 씨의 친구가 비틀거리며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새벽 4시 반쯤, 1시간 20분 뒤인 새벽 5시 50분쯤 한강공원 CCTV 모습입니다. 손 씨의 친구가 누군가를 찾는 듯 공원을 서성이다. 부모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차례로 만납니다. 소년고 손정민 씨 아버지 지난 2일 예 친구 가 나가던 4시 반 전 예 친구 가 나가고 다시 올 때까지 1시간.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정민이가 강에 빠진 시간인데 이거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손 씨 아버지는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 친구가 손정민 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집에 돌아온 뒤 왜 신발을 버렸는지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손 씨의 친구와 그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친구는 10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손 씨 사망 경위를 파악할 목적으로 친구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친구 엄마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손 씨 친구가 실종 당일 새벽 3시 반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엄마와 통화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도 한 명 더 찾아내 목격자는 이제 8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손 씨와 친구를 봤던 목격자도 있다며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친구 어머니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건 오전 3시 30분 통화 기록을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소년 51 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3시 30분과 4시 30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했었다. 이 시간은 친구인 A씨가 자신의 부모와 통화한 시간이다. A씨는 부모에게 전화해 친구인 손정민 씨가 취해 잠들었는데 깨울 수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분실된 A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과 민간 잠수부가 한강 일대를 수색했다. 이날 수색 작업엔 심해 수색 전문 민간 잠수부 3명도 투입됐다. A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8 스페이스 그레이 기종으로 사건 당일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와 바꿔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친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 청장은 기초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하는데 수사 전환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 강력팀 7개 팀이 모두 투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이어 서울경찰청에서도 형사과장 등이 매일 아침 수사회의에 참여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떤 예단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대 의대본과 1학년인 손정민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반포 한강공원 수상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손정민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손 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 손정민 씨 아버지 명명 백백해질 때까지 파헤칠 것. 그리고 평택항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진 철판에 목숨을 잃은 23살 노동자 이선호 씨.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은 소중한 아들이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유를 밝히겠다며 오늘도 사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완, 박희재 기자가 차례로 만났습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 아버지는 오늘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년고 손정민 씨 아버지, 정민이가 왜 물에 들어갔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게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사실이 나와도 우리 정민이가 돌아올 수 없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걸 해결하려는 게 다지. 의문점은 여전히 산더미인데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아들의 친구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년고 손정민 씨 아버지, 우리는 살아있는 정민이를 찾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없는 정민이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변호사까지 선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순수하게 친구가 정민이를 찾고 있었다면 그날 협조하면 끝인데. 정민 씨가 실종된 뒤 아들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던 소년 씨, 아들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도 장례식을 치를 때도 침착하게 가족들을 격려하며 버틴 아버지이지만 이젠 민감한 기사 한 줄에도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만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소년고 손정민 씨 아버지,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미칠 것 같아서 오늘 심장이 뛴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불안하고 의심스러운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 답답해요.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아껴뒀던 25년 근속휴가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모두 써버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죠.